위원님 안녕하세요. 저와 밖에 덥지? 예, 좀 덥네요. 아, 또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우리 PD님을 오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찍자고.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그 영상 하나 찍을라 그러다가 밖에서 찍을라 그러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자, 오늘 우리 저 PD님 오신 김에 조철의 이 유튜브 찍는 스튜디오하고 조철의 유튜브 찍는 이 장비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보시다시피 일단 뭐 TV 모니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총 4대입니다. 카메라 4대를 설치를 해놓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찍고 조철의 컨텐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갔건 일단은 상당히 좋은 고 퀄리티의 화질을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팬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조철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이렇게 해놨고요. 뭐 여기 조명 위하고 옆에하고 조명은 뭐 기본이죠, 기본. 조명하고 여기 이제 컴퓨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요 애플 요거는 이제 조철이 쓰는 거고 나머지 요 3개는 우리 이제 패널들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할 때 쓰는 패널들이 쓰는 그 노트북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컴퓨터는 이제 4대가 돌아가고 있고 뭐 요 앞에 테이블 같은 것도 조철이 또 라이브 하려고 다 맞췄고 의자도 있죠? 의자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아무튼 마판 넘버원 조철의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을 찍는 아주 힐링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또 제 방에 이제 경마 예상을 할 때 쓰는 컴퓨터라든지 UCC 녹화할 때 쓰는 장비를 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조철의 작업실 이제 예상을 하는 조철의 방인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게 여기 한 PD 잘 알죠? 애플 맥프로입니다. 맥프로 상당히 가격도 좀 있는데 이거 맥프로하고 또 이 애플 전용 5K 요새 뭐 4K가 많이 나오는데 4K보다 5K가 또 최신형이래요. 그래서 화질도 좋고 그래서 5K 모니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UCC 찍을 때 쓰는 캠카메라입니다. 자 이거 캠카메라고 자 요거는요 조철이 이제 여러분들께 UCC 예상방송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방송을 찍을 때 쓰는 와이어캐스트라는 프로그램 장비입니다. 이거 조철의 두놈 땡땡 열심히 달리고 있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요 달러박스 상한가하고 두놈 땡땡하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께 좋은 예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거는 조철의 작업실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넓은 경주로를 누비는 경주마들 바라만 봐도 속이 확 풀리죠. 생각만 해도 속이 확 뚫리죠. 자, 돈을 걸고 즐기는 합법적인 노름인데도 이 노름이라는 두 글자로 외면과 천대를 받는 그런 경마라는 놈이 있습니다. 외면과 천대를 받아도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팬이 찾을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나 레저로 불려도 무방한 경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재밌고 흥미로운 경마가 느닷없는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임시 폐장으로 닫은 지도 벌써 5개월여 접어들었습니다. 자, 다행히 7월 24일부터 경마를 시행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비록 20% 입장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제, 마이카드 고객에 한해서이지만 아무튼 경마장 문이 드디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무려 5개월 동안 이 손가락 빨고 있던 우리네 경마 전문가들이 이제 유튜브나 각 포털 경마 사이트에 넣어놔도 내가 최고다 라고 떠들 시간이 됐습니다. 자, 물론 조철 역시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먹고 살기 위해 썰레바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예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그중에는 이런 코로나 공백 5개월 동안 매주 꾸준하게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과 교감하던 이 조철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이제 경마 할 것 같다 얘기 나오니까 그럴싸한 제목으로 썸네일 달아서 슬그머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열리는 경마 아닙니까? 아직 20% 소수 입장이지만 입장하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들 꼭 쓰시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들 말고요. 특히 우리 조철 스타일 팬들께, 조철 스타일의 팬들은 꼭 매너 지키시자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배당의 진실, 고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고배당은 누가 잡고 고배당은 언제 어떻게 터지는가?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고함을 막 치고 열광을 하고 으악으악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슴이나 토끼는요, 시속 50km대로 달린다고 합니다. 꽤 빠르죠. 하지만 이 경주마가 뛰는 최고 속도는요, 시속 70에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분, 2분, 단시간 안에 끝나는 다이나믹한 승부의 세계, 경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 팬들이 열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마 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마에 꽂힌 배당입니다. 경마에 꽂힌 배당이죠. 자, 적게는 은행 이자 정도, 뭐 1.2배, 1.4배부터 많게는 한번 걸렸다 하면 전세 한 칸, 자동차 한 대 왔다 갔다 하는 수천 배, 수만 배까지 꿈의 배당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적중률과 고배당을 잡기 위해 우리 팬 여러분들은 예상지도 한두 권씩 사보고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전문가들의 무료 예상도 좀 보고 문자나 음성 서비스도 유료로 받아보곤 합니다. 경마 예상지 종류도 수십 가지고 경마 예상가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4,500명, 자, 수백 명에 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경마로 999, 500배, 100배, 1000배 고배당 잡아가지고 한구라 고식 올렸다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보셨죠? 하지만 반대로 경마장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사인펜 쪽쪽 빨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경마의 이면이죠. 자, 여러분들 주위에 기수, 조교사, 마주들 좀 안다고, 잘 안다고, 그 사람들한테 간다 안 간다 소스 받는다고 제대로 한탕 찍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셨죠? 하지만 반대로 개소스 때문에 인생 엿대고 예상가 욕하고 기수 욕하고 조교사 욕하고 자기 머리 쥐어뜯는 사람들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멋모르고 하면 쉬운 게 경마지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려워지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임 중에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카드, 카지노는 물론이고 마륜정이라고 불리는 경마, 경륜, 경정, 상대방, 즉 남의 돈을 먹어야 내가 이기는 페리뮤치얼 게임들은 모두 만만하고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노름이에요. 그 중에 노름의 꽃은 경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노름의 끝도 경마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경마가 가장 재밌는 노름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만만하게 결코 쉽게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경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배당의 진실. 과연 고배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고배당은 어떤 사람들이 잡고 어떤 사람들이 맞추는 걸까요? 요즘 경마 팬들이요, 예전같이 이렇게 어리석지들 않습니다. 썰레바리 예상가들이 고배당, 핵폭탄, 999 잘 맞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기수 조교사 마주들 아무리 잘한다고 개소스 날려도 대부분 소용없습니다. 예전에 경마 포털 사이트밖에 없을 때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경마 예상가들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한 주, 두 주 문자나 음성 서비스 유료 예상을 받아보면 금방 뽀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처럼 경마 포털 사이트에 구라 광고 보고 혹시나 나도 해볼까? 이러는 경마 초보자분들이 요즘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의외로 경마 초보분들보다 경마 좀 했다는 분들 중에서 이런 헛소문에 솔깃해가지고 팔랑귀 돼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꽤 많습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예상가들 찾아 예상도 받아보고, 아니다 싶어서 스스로 밤새워 연구해보고 이 짓 저 짓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고배당을 찾아서 헤매는 거고, 그런 분들 대부분 고배당 찾다가 죽고 또 죽고 이래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죽는지 알면서도 허황된 로또 배당을 꿈꾸며 경마장에 가는 겁니다. 고배당이라는 거는 인기마들이 우수수수 몇 마리 부러져야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 게임이면 저 인기 바닥 제일 꼬랑지, 제일 꼴찌마 필이 꼬랑지로 붙어와야 고배당이 터지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배, 200배, 500배 고배당이 터졌기로서니 여러분들이 그 마번에 실전 배팅을 했어야 고배당 적중인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200배, 500배, 1000배, 2000배 그런 배당에 과연 얼마나 배팅할 자신이 있습니까? 5000배, 만배 이런 폭탄 배당이 아니면 잔챙이 배당이 아닌 식시간 배팅이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한구라를 하는 겁니다. 로또 배당이 맞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경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 4년 됐습니다. 총 16마리가 출주를 했던 부산에서 열렸죠. 코리안 더비에서 2017년 6월 11일에 열렸던 경주에, 5경주에 김혜성 기수가 올라갔던, 자, 단승식 56배짜리 제주의 하늘이 우승하면서 이변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3착도, 자, 단승식 184배짜리 특별 스타가 붙어 들어오면서 삼복승은 17,000배, 삼쌍승은 무려 39만 배가 나왔습니다. 3,900배도 아니고요, 39,000배도 아니고 39만 배입니다. 삼복승에 1,000원만 배팅해도 1,700만 원, 삼쌍승에 1,000원만 배팅해도 3억 9천만 원, 그야말로 로또 배당이죠. 자, 강력한 인기 1위가, 그 경주가 왜 그렇게 터졌냐, 강력한 인기 1위가 늦발을 해서, 늦발주에서 후미 출발을 했고, 앞선의 인기권 마필들이 서로 욕심에 앞에서 다들 자리 싸움하느라 비비다가 다들 자멸을 했고 다 직선에서 땅 팠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9위짜리 420km짜리 조막땡이만한 제주의 하늘이 대가를 치고 16마리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인기 16위짜리
특별 스타가 3착에 붙어왔어요. 이런 거는요, 이 마필들이 날라왔다라기보다는 앞에 말들이 땅 파고 서는 바람에 자동방으로 희만배가 돼가지고 바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경마, 이런 배당, 자, 39만 배짜리, 17,000 배짜리, 이런 배당, 세 방, 네 방으로 적중한 예상가 있을까요? 이런 거 팬들한테 강력하게 승부 보라고 추천하는 예상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승부 보라는 예상가가 있었다면 그 본인은 베팅을 했을까요? 천만에요. 내 돈으로 베팅하는 예상가는요, 내가 베팅하는 예상가는요, 이런 배당은요 절대 네버 추천하기가 힘든 그런 예상 마번입니다. 이런 거는 그저 재미삼아서 100원짜리로 쭉 피아노 치는 그런 분들이 잡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고배당을 잡은 게 아니고 그저 운 좋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경마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100원, 200원 샀나 보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나 나도 이런 마음으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마라는 게 매 경주 고배당으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고배당의 진실, 고배당은 누가 잡는가? 경마팬 여러분들이 진짜 귀 기울여야 할 말들은 이런 고배당 맞췄다는 달콤한 그런 경험담을 듣기보다는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거기다 어떤 사람들 이용까지 당하고 호주머니에 5만원, 10만원 없는 센 거지가 됐다는 실패담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마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마는 누구나 이길 수 없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